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짱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트렌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해외 SS 컬렉션을 거의 다 분석을 해서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고요. 올해는 옷과 패션이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솔로지옥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프리지아님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있지만 다른 출연자분들도 외모가 다 출중한 데에 비해 그래도 프리지아님이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패션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션과 프리지아님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면서 강한 인상이 남겨졌는데요. 프리지아님의 스타일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겠구나 이런 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스타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매력과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트렌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패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마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서 트렌드를 녹여보시면 좋은 거예요. 한두 방울 넣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스타일에도 트렌드 컬러감을 뭐 이너로 매치한다든지 아니면 선글라스나 액세서리에 더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서 실루엣만 바꾸는 것도 변화와 트렌드를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패션 트렌드는 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2022년 패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트렌드 키워드를 제가 한 줄로 딱 표현을 하자면 코로나19로 억압된 이 마음과 심정을 표출하는 컬러감과 다양한 스타일이 보여졌다. 기존에 있던 스타일보단 개성과 컬러감을 넣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트렌드 컬러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팬톤에서 지정한 트렌드 컬러는 베리페리입니다. 네, 팬톤에서 특별히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색을 만들었어요. 베리페리 컬러는 붉은색과 푸른색을 합쳤는데요. 붉은색은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는 거고요. 푸른색상은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느낌을 살리려고 푸른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글로벌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가 핫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컬러를 지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예인분들도 벌써부터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테리어에서도 베리페리 컬러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컬러를 딱 봤을 때 패션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해외 컬렉션 살펴보니까 베리페리 컬러를 안 사용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컬렉션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렌시아가부터 톰 브라운, 생로랑, 알릭스에서도 베리페리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질센더, 디올, 아크네, 벨루티, 발렌티노에서도 베리페리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베리페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트렌드 컬러도 딱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드러진 컬러는 그린 컬러입니다. 2021년도에도 그린 컬러가 굉장히 핫했고요. 올해도 그 인기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린 컬러가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브랜드라고 한다면 보테가 베네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테가 베네타의 그린이라고도 불리는 포레스트 그린이 2021년도에 굉장히 핫했고요.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접했을 만한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발이나 이너나 액세서리에 활용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의상에서도 그린 컬러가 많이 보여졌죠. 근데 작년에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컬러라면 올해는 대중분들이 입을 수 있는 그린 컬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기존의 포레스트 그린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루이비통이나 아크네, 라코스테에서도 그린을 사용한 컬러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자벨 마랑이나 드리스 반노튼, 르메르에서도 초록 색깔이 보여졌고요. 기존의 포레스트 그린보다 조금은 톤 다운된 그린 컬러감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에르메스나 질센더, 미아라 야스이로에서는 초록 색깔이 아닌 바질 같은 영 카키 컬러들이 보여졌습니다. 미니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린 컬러감들이 강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드러진 컬러는 천연 뉴트럴 컬러입니다.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 컬러도 들 수가 있고요. 오가닉 느낌이 나는 이런 오트밀 컬러도 트렌드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핫했던 컬러라고 한다면 브라운 컬러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올해도 브라운 컬러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질센더, 마가렛 호엘, 키코, 디올에서도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프라다에서도 브라운 컬러지만 광택감이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컬러감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많이 보여진 컬러는 베이지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베이지 컬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올해 컬렉션에는 베이지 컬러가 가장 많이 보여졌습니다. 미우미우와 버버리, 솔리드 옴무나 헤드 메이어에서 베이지 컬러가 보여졌고요. 에르메스에서도 베이지 컬러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미 힐피거에서도 베이지 컬러를 사용한 컬렉션들이 보여졌어요. 모든 브랜드에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니까 아, 올해는 진짜 베이지가 유행하겠구나. 브라운처럼 무겁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밝지도 않기 때문에 유행 안 타면서 이쁜 컬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르메르와 이티스에서는 아이보리에 가까운 오트밀 아이보리 컬러감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보여줬어요. 고급스러우면서 감성이 느껴지는 컬러이기 때문에 미니멀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컬러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트렌드 컬러는 블랙입니다. 이번 시즌엔 블랙이 굉장히 핫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락시크 느낌의 블랙이 아니라 다크웨어 감성의 블랙 컬러가 강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신의 브랜드에 맞게끔 블랙을 재해석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에르메스 생노랑 디올에서 블랙 컬러를 활용한 느낌들의 옷들이 보여졌고요. 생노랑도 보시면 기존의 락시크에서 다크웨어 느낌으로 변신한 듯한 느낌의 실루엣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죠. 보테가 프라다, 앤드밀 미스터에서 블랙 컬러 사용한 스트릿한 느낌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드리스 반노트, 루이비통, 아크네에서도 스트릿한 느낌의 블랙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디, 다크웨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리고엔스에서도 블랙 컬러의 옷들이 보여졌고요. 굉장히 이뻐 보이고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랙 컬러가 트렌드가 왔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활용한 좀 다양한 코디도 올해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많이 보여지는 컬러들이 있었습니다. 핑크, 블루, 옐로우, 레드 컬러가 많이 보여졌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비비드한 느낌의 컬러감들이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올해 SS에서는 컬러감들이 있는 옷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같은 컬러가 아니라 미세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떤 블루는 굉장히 밝고 어떤 블루는 굉장히 진하고 각자 브랜드마다 이런 컬러감들을 본인 브랜드 색상에 맞게끔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블루 컬러에서는 스톤 아일랜드, 루이비통, 생로랑, 알렉산더 왕 같은 진한 컬러의 블루가 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컬러지만 정말 다 똑같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다른 컬러의 톤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도 아크네부터 스톤 아일랜드, 질샌더 등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핑크 컬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이런 비비드한 느낌의 컬러감들이 많이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스타일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세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프레피 룩, 이지웨어, 미니멀 룩, 고딩 룩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스타일에 맞게끔 다양한 아이템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많이 보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 스타일이 강세라고 할 수 있었고요. 드리스 반노튼부터 미아라 야스이루에서도 바람막이를 활용한 컬렉션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JW 앤더슨, OAMC,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이자벨 마랑에서도 바람막이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키코나, 프라다, 타미 일피거, 라코스타에서도 바람막이가 보여졌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바람막이가 보여진 만큼 올해 뜨는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바람막이를 야심차게 콜라보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면서도 컬러감에 따라서 스타일까지 낼 수 있는 옷이거든요. 미니멀한 룩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가장 뜰 아이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스트릿한 룩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미니멀한 룩, 캐주얼한 룩, 프레피한 룩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핫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오는 조거 팬츠, 버뮤다 팬츠도 트렌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막이와도 잘 어울리지만 이지웨어 트렌드에 맞게끔 조거 팬츠가 여전히 강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거 팬츠를 기존처럼 꾸안꾸 느낌으로만 입는 게 아니라 조거 팬츠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개성 있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룩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Y 프로젝트에서도 조거 팬츠를 활용한 코디들이 보여졌고요. 질샌더에서도 컬러감을 활용한 이런 조거 팬츠 룩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자벨 마랑, 드리스 반노튼, 배트멍에서도 스트릿한 느낌의 조거 팬츠가 보여졌고요. 그리고 아크네 질샌더에서도 미니멀한 느낌의 조거 팬츠와 버뮤다 팬츠가 보여졌습니다. 라쿠스테 그리고 에르메스에서도 버뮤다 팬츠가 보여졌고요. 기존의 버뮤다 팬츠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컬러감과 실루엣이 조금은 더 길어졌어요. 무릎에 딱 걸칠 정도로 기장감이 긴 버뮤다 팬츠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끔 미니멀하게도 입을 수 있고 스트릿 그리고 꾸안꾸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꾸준히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트렌드 아이템은 가디건입니다. 가디건도 어떤 스타일에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입고 벗고하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실내에서도 입고 야외에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또 많이 보여진 아이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질샌더에서는 미니멀한 느낌의 컬러 포인트를 준 가디건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오버핏의 원단감도 도톰한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와 솔리드 옴무에서도 가디건을 활용한 코디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솔리드 옴무에서는 가디건을 프레피한 느낌으로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프라다에서도 정말 감각적인 느낌의 가디건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알서틴에서는 가디건을 활용한 스트릿한 느낌의 옷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루이비통이나 타밀피거, 오라리에서도 가디건이 보여졌는데요. 일반적인 가디건과 다르게 카라도 있고 단추도 조금 더 볼드해진 느낌의 가디건이 보여졌어요. 가디건은 이게 기본 미니멀 룩뿐 아니라 스트릿한 룩, 트렌디한 감성진 룩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가장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가디건 컬러감을 벗어나서 파스텔톤, 트렌디한 컬러감을 적용시킨 가디건도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트렌드 아이템은 블레이저와 봄 코트입니다. 내년 유행하는 아이템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오버핏의 블레이저는 다양한 룩에 어울리거든요. 와이드한 느낌의 슬랙스나 청바지와도 잘 어울리고요. 조거 팬츠나 반바지와 궁합도 좋기 때문에 트렌드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블레이저가 출시가 되었고요. 기존의 블레이저보단 조금 더 박시한 느낌, 파워숄더 느낌의
제품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루이비통이나 발렌시아가에서는 파워숄더의 블레이저나 코트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Y 프로젝트, 질샌더, 아미에서는 루즈한 느낌의 코트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블레이저와 코트가 강세인 만큼 올해 블레이저 없는 분들 하나쯤 장만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여지는 아이템은 민소매 그리고 베스트류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배트멍이나 버버리, 케빈 루어, 솔리드 온무에서 니트 베스트나 이런 슬리브리스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톰브라운이나 라코스테, 프라다에서도 슬리브리스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슬리브리스를 브랜드마다 재해석한 느낌들이 눈에 띄었고요. 네, 올해 SS는 베스트나 슬리브리스가 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도 작년과 대비해서 SS에 바뀌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많이 보였던 소재는 펀칭 소재, 아일렛 소재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에스닉한 느낌의 브랜드에서 많이 나온 소재를 말해요. 뻥뻥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인 거죠. SS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면서 훨씬 더 트렌디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소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산드로에서는 이런 펀칭 디테일이 있는 소재감들이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리고엔스에서도 빈티지한 느낌의 속이 다 비치는 소재감을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리에서도 펀칭 디테일의 옷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영미와 팬디, 아미, 솔리드 온무에서도 이런 소재감들이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쁜 소재감이거든요. 레이어드만 잘하면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을까. 다음 두 번째 트렌드 소재는 면입니다. 작년에도 트렌드한 소재였지만 올해도 꾸준히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니티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만들었던 소재가 바로 면이었거든요. 관리가 편하면서 다양한 옷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톤 아일랜드나 미우미우, 알릭스, 타밀피거에서도 면 소재를 활용한 옷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르메르나 와이 프로젝트, 에르메스에서도 면 소재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보면 100% 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에다가 다른 소재를 혼방해서 면 소재의 느낌이 나지만 실루엣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다양한 면 소재가 보이지 않을까. 다음 많이 보여진 소재는 가죽이었어요. 우리가 SS가 아니라 FW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올해 SS에서는 가죽 소재가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그냥 가죽이 아니라 시크하면서도 컬러감이 있는 가죽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프라다와 배트멍을 보시면 가죽 소재를 사용한 아우터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버버리와 아크네에서도 가죽 소재를 사용한 아우터들이 보여졌습니다. 루이비통 그리고 와이 프로젝트에서도 가죽 소재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질샌더와 아미에서도 가죽 소재를 사용한 다양한 옷들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미 컬렉션이 굉장히 인상 깊고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크하면서도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쁜 옷을 찾는다는 분들은 아미 컬렉션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핏과 실루엣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핏, 올해도 유행할까? 내년도 유행할까? 와이드 핏 사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전히 올해도 와이드 핏이 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지웨어가 강세인 만큼 와이드한 실루엣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하이뿐만 아니라 상의도 오버핏 실루엣들이 많이 보였고요. 팬디나 우영미나 프라다 그리고 와이 프로젝트에서 와이드한 실루엣의 옷들이 보여졌습니다. 루이비통 그리고 드리스 반노튼, 디올에서도 와이드한 실루엣의 옷들이 보여졌고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와이드한 실루엣을 벨트로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들이 눈에 띄고 인상 깊더라고요. 네, 기존의 와이드 핏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장감이 조금 더 길어져서 스트레이트 핏에 가깝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곱찬직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성복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과 디자인까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버핏 실루엣은 그대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와이드 핏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여진 실루엣 중 하나가 크롭된 기장감이었어요. 근데 앞에는 뭐 긴 기장감인데 왜 갑자기 짧은 거냐? 긴 기장감도 트렌드이긴 하지만 반대로 짧은 크롭된 기장감의 바지도 트렌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미와 루이비통, 에르메스, 사카이에서 짧은 기장감의 바지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셀릭네에서는 슬림하지만 크롭된 느낌의 기장감으로 락시크, 스트릿한 느낌의 옷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게 짧은 기장감이지만 상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오버핏 실루엣을 같이 가져가 준다는 거예요. 언밸런스하면서 이런 실루엣들이 올해 트렌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네, 올해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가지 스타일이 딱 두드러지기보단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컬러감이 보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두 다 똑같이 보여지는 것보단 나만의 색깔,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트렌드 분석을 매년 하긴 하지만 올해는 정말 색다르고 새로운 트렌드가 올 것 같다. 트렌드에 맞게끔 올해는 저도 한 가지 스타일을 딱 고집하기보단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잡아갈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에는 오늘은 가볍게 트렌드를 다뤘지만 아이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트렌드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트렌드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 시작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스타일도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